지은 살다 보니 좋은 혜택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몰랐을 때보다 난 든든하고 좋아. 네가 알려준 시흥 꿀팁 때문인가 그래서 난 시흥 눌러 있었던 거야. 시흥에서 응답합니다. 응답하시흥 2023. 시흥에서 개꿀로 사는 법이 궁금하다고요? 시흥에선 지금 무슨 일이? 2023년 시흥이 궁금하다면 DJ 박! DJ 최가 바로 응답해드립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어요. 아니, 무슨 사연인데 그래? 저는 시흥에서 치매 아내를 돌보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이 갑자기 찾아온 치매에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일을 하며 돌보고 있는데요. 가족 중 치매가 있으면 온 가족이 같이 도와도 힘든데 혼자 그것도 일을 하며 돌보고 계시다니 진짜 힘드시겠다. 맞아. 치매는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도 정말 크니까. 뭐 다시 사연을 보자면,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이 먼 곳에 있어 병원에 가는 날은 출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직장에 눈치가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시네. 그렇다고 아내의 치료도 일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치매 치료 병원은 많지 않고 있는 곳은 멀어서 더 힘드신 거잖아요. 그런 고민이라면 가까운 곳에서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DJ 팍이 치매에 대해 뭘 안다 그래. 어떤 방법? 확실해? 그럼! 주변에 치매 환자를 둔 시흥 사는 지인이 있어서 잘 아는데 그분도 마침 딱 사연자님처럼 치매 치료 병원이 멀어 고민이었는데 시흥 치매 안심 주치 사업으로 부담을 덜었거든. 시흥 치매 안심 주치 사업? 그게 뭔데? 에헴! 시흥 치매 안심 주치 사업은 말이야. 어허, 자세가 뭡니까 그게? 아직 잘난 체할 타임은 아니잖아. 더 들어봐야지. 어허, 들어봐. 쉽게 설명하면 먼 곳에 있는 병원까지 가지 않고 내 생활권 내에 있는, 즉 내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해. 에헴. 집 근처 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어떻게? 시흥시 보건소에선 치매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서 협약을 맺은 다음 치매 안심 주치 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오,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집 근처에서 치료를 받으며 관리를 원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치매 안심 주치 병원을 알려주고 개인 맞춤형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 와, 대박이네. 그럼 사연자님도 치매 안심 주치 병원을 찾아서 이용하면 앞으로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네. 오, 정답!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었는데? 나 시흥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는, 아니 모르는 것이 있어도 팍 하면 체크하고 알아듣는 DJ 최야. 오케이 말해? 오케이 말해! 그러니까 사연자님도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아내분의 치매 상담도 받고 투약도 받고 체계적으로 치매 관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담. 아내분의 꼼꼼한 치매 관리를 위해서 우리 동네 치매 안심 주치의 병원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두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네. 당근이지. 시흥에 근데 치매 안심 주치의 병원이 어디 있는데? 2020년에는 치매 안심 주치의 병원이 8개였지만 지금은 약 19개소의 병원이 보건소와 협약돼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우리 집과 가까운 곳도 당연히 있겠지. 오, 그러면 치매 안심 주치의 병원으로 치매 어르신은 치료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럼! 거기다가 치매 증상의 중증화도 막을 수 있지. 우와, 이렇게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의 고통까지 함께 짊어지려는 시흥은 정말 멋진 도시 같은데. 시흥이 응답합니다. 치매 안심 주치 사업. 응답하시흥 2023도 아내분의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사연자님도 힘내 시흥! 치매로부터 고통받는 시흥 시민들과 그런 시흥 시민들을 위해
치매 안심 주치의 사업을 함께하는 시흥을 응원해 주시흥. 그래서 난 시흥 눌러 있었던 거야.